아이고 어려울 테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빠지신 것 같으네요. 참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날씨도 춥고 바람도 많이 불고 그냥 뭐 여러 가지로 그냥 뭐 코로나 때문에 또 그냥 뭐 이렇게 이동도 쉽지 않고 그런 가운데 그냥 뭐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그 제가 직접 이렇게 그 여러분들을 도와주지 못하고 그냥 그 뭐 인터넷을 이만 이제 여러분들이 활동하시는 걸 그냥 응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셔서 좋은 결과를 그래도 흡족하지는 못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그래도 이렇게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의 그 피나는 그 헌신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뭐 이제 이왕 나왔으니까 한마디 또 곧 들어가야 되겠는데 바로 우리가 이제 진짜 우리가 직결되는 이 선거가 앞으로 다가오는데 바로 두 달 뺏기도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먼저도 이제 저도 먼저 대선 때 제가 이제 그 우리 이강동수 이제 그 본부장하고 민민 시절 김건선 여기 의원님이시지만 그때 당시 당이 갈라지고 뭐 그냥 사람들이 목소리 그냥 민명에서 그냥 뜯어지면서 해가지고 그래도 수도권에서 제일 표를 많은 3,000표를 우리가 얻었었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9,000표를 우리가 앞섰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두 배를 더 얻은 건데 하여튼 그게 다 여러분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이제 그 선거에서 우리가 그 진짜 우리는 뭐 피를 나누는 형제는 아니지만은 그 이게 그 피보다 더 진한 그 의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동지들인데 하여튼 뭐 자리가 제한된 거다 보니까는 뭐 우리 후보자님들이 다 이렇게 자리를 지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니까 하여튼 공정한 방법에 의해서 이제 선발이 되시게 되면은 이렇게 단결해가지고 우리가 국민의원 이제 7명이 되죠. 뭐 비례대표까지해서 7명이 되는데 최소한 우리가 다 가져와야 됩니다. 그것도 도의원 군수 이제 도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도의사 이제 그 이제 선발이 되겠지만은 그렇게 그런 각오로다가 그 뭐 하여튼 서로 먼저 우리가 대한 원인은 우리 김용기 우리 여기 이제 부모장님 계시지만은 그때 갈라지면은 우리가 다 가져오는 건데 그냥 또 어떤 사람들 또 나와가지고서 그냥 갈로 밀어가지고 우리가 왜 꿈을 이루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여기 우리 후원자님들이 여기 다 계시지만은 그렇게 그 해주셔가지고 서로 밀고 땡기고 하면서 100% 우리가 차지해야 됩니다.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뭐 또 어떤 분이 되시든지 다 능력이 있고 자격이 되시는 분들인데 뭐 누구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이제 그 위원장님께서 이제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뭐 결정 내리시겠지만 여러분들 그런 각오를다가 해서 우리가 100%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다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후보자님들이 특히 늘 그냥 고생 많이 하셔서 감사합니다. 해산식 그 행사는 그냥 2시에 우리 하고 그랬으니까 이제 5분 남았습니다. 아직 뭐 꽃 준비하셨죠? 꽃 지금 가지고 꽃 준비하셨죠? 우리 이제 오늘 저기 후원님들 말고 이제 저희 공동선임자님이신 장기성 본부장님이 장기성 본부장님이 사실은 몸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참석을 하시고 싶어도 못 하셨어요. 마음은 항상 그 참석, 여기에 마음을 막 계셨고. 이번에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은, 본부장님께서
이재명 씨가 대통령 됐으면은 진짜 세상 안 사신다고 그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대부분. 또 본부장님 성품상 충분히 그리고 남으실 분이었어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되신 게 우리 저 장기 전 본부장님 살리신 거예요. 진짜 네, 그 정도의 각오로 저희 진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한일 고문님께서도 지금 이제 본인 그 저기 가평군 노인회장 출마하셨는데도 본인 선거 못하시고 저희 선거에 좀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 그 전 저기 고문님께 박수 한번. 그다음에 이제 북면에 그 노인회장님, 노인회장님이고 체육회장님 분이죠. 민정만 회장님께서도 늘 여기 우리 캠프가 걱정되시고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진짜 밤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정말 늘 여기 저 캠프에 염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민정만 회장님께서 박수 한번. 여기 또 안산에서 그 뭐 일을 하시다가 여기 사정이 궁금하고 본인은 올라오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늘 전화 통화로만 그냥 그 독려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선거 똑바로 해달라고 하고 그랬는데 오늘 이 해단식에 그 참석을 해주신 우리 저 이강문 청평 우리 저 이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시민연대서부터 가평군 발전에 오늘날까지 연연이 없으신 우리 전재독 동지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우리 저 신년이 많이 소개를 했지만 우리 가평이 나온 가수 우은정 누님께서도 정말 이번 선거에 참 많이 노력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은정 누님 잠깐 지나가서 박수 한번. 그리고 우리 저 정필남 씨하고 저기 최영민 씨 잠깐 일어나세요. 네, 또 제가 이제 왜 이 두 분 일어나시라 했냐면은 우리 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우리 최영민 씨는 그 지금 암과 그 투병을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선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서서 수고해 주시고 정말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 정필남 씨도 지금 이제 몸이 상당히 뭐 이렇게 안 좋으신 상황에서 유세 때마다 이렇게 꼭 참석해서 응원해 주시고 그랬어요. 두 분 아무쪼록 우리 그 후보자님들이나 우리 본부장님, 고문님들 우리 모든 길을 다 이제 두 분한테 넣어주셔가지고 하루빨리 쾌차하시기를 뜨겁게 격려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저, 우리 저, 원지현 씨가 되어있어요. 원지현 씨, 그 팀들 다 일어나 보세요. 그, 저, 세 분. 네, 세 분. 조직이 아니에요, 조직이. 원지현 씨가 또 한 팀을 만들었어요. 이제 앞으로 원지현 씨도 만만치 않아요. 이제 이재도 6일 지방선거 있다가 안 일어나면 여기 표가 아니니까. 항상 그 그때 참 힘든 상황에서 저희를 응원해 주시느냐고 항상 이렇게 협치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정말 감동 받았고 진짜 힘이 났습니다. 추운 날씨에 우리 여섯 분들에게 정말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후보자님들 저하고 같이 22일 동안에 정말 후보자님들 열심히 해주셨어요. 역대 선거 중에서 정말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 윤석열 대통령 선거를 가장 열정적이고 뜨겁고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피를 나는 정계는 아니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가 끈끈하게 이번에 선거를 치러서 정말 근소한 패로 그렇게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이런 저게 없었으면 이번에 당선 안 됐습니다. 우리 저기 지금 이제
그래서 우리 그 후보자님들한테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는 뜻에서 후보자님 박수 한번 주세요. 라스베가스에서 지금 공연을 마치고 왔습니다. 앞으로 오신 우리 최성진 공동본부장님께 우리 또 간단하게 우리 강명수 대표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회담 전에 회담식 전에 이제 본부장님들 먼저 인사 말씀 하는 걸로 해서 본부장님 저 장기준 본부장님 오셨고 이제 아 이거 오자마자 여기 붙들려고 또 인사를 드리라고 하고 우리 강명수 씨가 워낙 말씀을 잘하시는데. 제 기분은 꼭 뭐 이미지나 남진이가 노래를 하고 난 다음에 저를 불러보던 그런 느낌입니다. 하여튼 그 우리 가평군 타원협의회 여러분들 아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노고가 우리 대한민국을 새롭게 일구는데 또 정권을 쟁취하는데 아주 발판이 되었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 그 당선자가 주창해 오신 것처럼 공정과 상식이 있는 나라, 법치주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1등 국가가 되고 아주 우수한 국가가 돼서 대한민국 국민이 자부심을 갖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선거가 끝났지만 이제 여기 계신 우리 가평 군의 군수 후보자 또 도의원 후보자 군수 후보자께서는 6월 1일 지방선거에 또 연장전을 또 시합을 띄워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으신 그런 지혜 또 그런 노하우를 살려서 여러분들이 꼭 당선되는 또 가평군의 그런 일꾼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우리 가평군에서는 선거에서 56% 대 23%로 우리 국민의당이 7천여 표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가평군에 이미 국민의당에 그런 많은 그런 그 당원 동지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전략을 잘 짜셔서 여러분들이 꼭 당선되는 그런 날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최춘식 여기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후보자들이 다 있습니다만 공천에 잡음 없이 공천이 투명정대하고 아주 깨끗한 그런 공천이 돼서 또한 공천을 받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공천을 받은 후보자를 잘 밀어줄 수 있는 잘 뭉쳐서 우리 가평군에 군수도 나오고 도의원도 나오고 군수도 나올 수 있게끔 우리 최춘식 위원장님께서 아주 잘 선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나오게 돼서 또 무슨 말을 더 말씀을 더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해단식에 이것으로 제가 인사에 대우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해단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참 가슴을 졸이고 열정적으로 우리 가평 포천 당협을 이끌어주시는 우리 최춘식 의원님이 누구보다도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래도 이 즐거운 마음으로 당선된 이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최춘식 당협위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기분 좋으시죠? 네. 아 참 이거 지금도 여러분들하고 또 말씀을 하면서도 이제 벗겠습니다. 제가 코로나 회복 특별위원장인데 이게. 참 이번에 그 선거에 대한 변수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분 나쁜 그런 이제 예측들도 많이 나왔었고, 좀 전에도 우리 저
정현석 전에도 나왔지만은 쟤들이 1%대의 근접성을 얘기했었고 반드시 이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 이 선거 결과로 보면 뭐 왜 자꾸 찜찜하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기획되고 계획됐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 그럼에도 우리는 어렵지만 그 정말 적은 표차를 이겼습니다. 이겼기 때문에 그동안 있었던 거 이런 건 다 보낼 수 있어요. 이겼는데 다른 건 뭐 있습니까? 그거를 위해서 노력하다가 그거를 위해서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대로 뭐 저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던 것을 다 용서할 수 있죠. 그리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자의 관대함입니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총괄본부장께서 다들 소개 말씀과 인사 드렸잖아요. 소개해 주시고 근데 정작 소개하는 사람은 자기 본인 소개를 못해요. 그렇죠? 네, 우리 강정수 본부장은 제가 처음 당선될 때부터 나를 잘 알지 못하면서도 저를 도와줬어요. 그냥 그 서로 뭐 외형적인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당의 그 논리로 보수를 지원하고 보수를 상하는 마음으로 저를 도와주셨고 또 제가 당선이 됐고 그래서 그때부터 나하고 아주 끈끈하게 맺어져서 이렇게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우리 당회장하고 청평에서 이제 선거 끝나고 처음 만났는데 서울서만 내려왔고 서울서만 내려왔고 그 얘기했습니다. 저도 나이가 3살이 아래예요. 누구한테 내가 반말 잘 안 하는데 이렇게 반말 한번 했어요. 강정수 나를 도와줘. 그때 그 얘기하면서 약간 이런 얘기했죠. 내가 만약에 앞으로 그 일을 추진하고 서로 일을 하면서 내가 포천에 일이 볼 일이 급하더라도 네가 나보고 가평 왔다가 돌아갈게.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내가 믿고 일할 테니까 나 좀 도와주라. 그게 그렇게 지금까지 와서 다 하면서 정말 내가 어떤 얘기를 하든 뭐를 하든 나를 도와준다. 또 이번에 선거를 또 보셨잖아요. 저보다 선거 더 많이 치러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그 이렇게 체계적으로 일하는 것이 굉장히 빠르고 또 그거를 위해서 우리 또 같이 일하는 후보님들이 속상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목적의 범주에서 놓고 본다면 이렇게 잘된 이렇게 체계적으로 일을 잘하고 그런 당협이 있을까? 시군이 있을까? 제가 이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저 가평의 분위기가 우리는 정거지 1등한다. 이거 굉장한 겁니다. 1등 할 수 있는 확률이 적겠죠. 왜? 저 영남 쪽에는 그냥 골프로 나온 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안 돼요. 1등 못해요. 그렇지만은 그 정신 자체가 1등을 하겠다고 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경기도에서 2등 했잖아요. 과천이면 그렇게 잘 나올지는 사실 상상을 잘 못했어요. 근데 굉장히 거기가 이제 치고 올라가서 많이 나왔고 우리가 2번, 두 번째로 됐는데 한번 보십시오. 경기도가 지금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위기감 때문에 저도 선거기간 시작하면서 끝까지 외친 게 가평 포천 이기면 경기도 이긴다. 경기도 이기면 대한민국 이긴다. 이걸 왜 얘기했겠습니까? 이 경기도가 이제 녹록치 않아요. 그러다가 3대 이재명 후보가 누굽니까? 경기도지사 출신이거든요. 그 사람이 경상도 사람이든 저 사람 그건 없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살고 있는 경기도의 지사를 했다. 성남시장을 했다. 이거에 대해서 그 쏠리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엄청나게 노력을 이번에 했어요. 그런데도 보십시오. 서부 쪽 거의 다 무너졌잖아요. 완전히 무너져요. 이게 저들이 갈라치기입니다. 갈라치기. 바로 뭐냐. 지역적으로 사람이 많은 사는 동네와 적게 사는 동네를 갈라치고 그 다음에 지역을 어떤 산맥을 놓고 그걸 놓고도 갈라치고 그게 바로 영남과 호남을 갈라치기 하는 거죠. 그리고 세대 간에 20대와 30대, 40대를 다 쪼개는 겁니다. 전체를 놓고 보면 괜찮은데 쪼개놓고 보면 이게 아주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남녀를 갈라치기.
그게 바로 뭐죠? 우리 고등학교 여과부 폐지예요. 그래서 20대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남녀가 갈립니다. 그렇게 해놓고 쟤들은 정확히 5대5를 만드는 거예요. 5대5를 만들어놓고 거기서 꿈만 키우잖아요. 이번 선거 결과 보셨잖아요. 정확히 5대5 아닙니까? 0.6% 차이라면 표지가 나지 않는 거예요. 4,400만 유권자 중에서 0.5%가 얼마나 이렇게 0.6% 그걸 놓고 서로 당락을 가르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앞으로 있잖아요. 이런 갈라치기 형태에 분열되어 있는 거. 이걸 우리가 메꾸는 거. 이게 사실은 국민 통합입니다. 그럼 우리가 중국하고도 갈라치기 할 겁니까? 미국하고도 갈라치기 할 거예요?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 3대 국을 가지고 논할 때에는 우리는 통합된 의견을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 어때요? 중국을 보고 있는 시각이 우리 국민들이 다 똑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진보라고 얘기하는 저쪽 좌파 쪽에서는 중국에 대한 개념이 또 다릅니다. 우리가 보는 건 또 다릅니다. 그걸 국방의 정책을 놓고 보면 이상한 정책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드 하나를 놓고도 분분한 해석을 가져오잖아요. 우리 지금 저 북한에서 계속 쏘는 미사일 그거 그러니까 위협적으로 느끼는 부분 또 뭐 토론관이나 선제타격 이거는 선제타격 얘기는요 윤석열 그 당선자님이 너무나 지당한 거예요. 주적 개념이 없다는 것은 이게 어떻게 나라가 형성이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쟤들이 갈라치가는 거에서 가지고 국민들을 다 쪼갭니다. 다 쪼개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재난지원금 뭐 이런 형태 가지고 줄 세우게 해가지고 배로 주는 거예요. 내 말 안 들으면 너 이것도 안 좋은 거거든요. 이게 어디 민주주의 국가야 이게.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가면 갈수록 우리 국민들은요 점점 수렁으로 빠집니다. 모든 지원이 획일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사고 형태를 그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막지 못하면은 우리나라 앞으로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이유 없이 이번에 5년 만에 정권이 끝나잖아요. 이거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다행이 아니라 이건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만약에 이번에 이재명이 당선돼가지고 5년을 더 갔다고 하면은 그 5년 동안에 작업된 양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100년이 위태로울지 200년이 위태로울지 그건 모릅니다. 이번에 이것을 막은 거는 아마 이거는 정말 어디 독립군 몇 개 사단 만큼의 성적이 그것도 더 크게 나타납니다. 국가 전체의 운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을 놓고 우리가 주적이라고 말하지 못한 이 정부 9.19 군사들이라는 것을 정확히 만들어 놓고도 한박도에다가 레이더를 배치해도 말 한마디 못하는 그 다음에 정말 나도 그것까지 확인을 못해봤지만 한강 하부의 해역도가 저쪽에 넘어갔다고 하면 군사적으로 우리가 뭘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크게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 뭐 해수 공무원 얘기 다 알겠지만 저 주변에서 화염을 시켜도 거기서 항의 한 마디 못하고 또 비근한 여자처럼 요즘에 듣는 거 탈북한 난민이 남한에 와서 우리 남쪽에 살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이 휴전선을 지금 반대로 들어가던 일이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비판한 마디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이 어떻게 우리가 그 북한을 상대하고 있는 휴전국가입니까? 꼭 싸우자는 거 아니에요, 북한은. 그런데 그 싸움 자체를 못하게 만드는 것, 경쟁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한 번 더 새겨본다면 이번에 이 선거 결과가 작은 표차로 끝났지만 이게 얼마나 다행인가라는 것은 큽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 가평군이 대단한 일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함께 유도하고 함께 같이 갈 수 있게 만들어주신 여기 계신 우리 당직자 여러분과 앞으로 6월달 예산 후보자들이 정말 큰일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상황 때문에 아마 우리 대한민국은
절대 위기를 맞이해도 지나갈 수 있을 정도, 위기 때문에 국가가 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저는 감히 그렇게 이제 장담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뛰어주신 여러분들은 6월달 후보자 여러분들,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부터는 본인을 위해서 뛰십시오. 그리고 후회 없이 뛰셔야 됩니다. 제가 들을 수 있는 확실한 어떤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본인이 노력하신 만큼 저는 정당한 평가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대응하도록 할 테니까 나중에라도 정말 좀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그 평가 방법이라든가 또는 공천에 대해 가지고 불합리하고 또 부적절하게 어느 한쪽으로 편중돼 가지고 했다는 그 말은 안 들으려고 저는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구도를 짤 때 이제 앞으로 이 가평을 놓고 나갈 때 어떤 구성원들로 가야만 좋을 것인가는 여러분들 때도 제가 잠을 놓고 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앞으로 6월 달에 우리가 포진해서 군에 들어가시는 분들, 도에 들어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제사에서 덕망 있고 충분히 그만한 자격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제가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은 가평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이제 2년 됐는데 저 잘 모릅니다. 그만큼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의견 구해서 그 다음에 편중되지 않게 또 왜곡되지 않게 그렇게 가는 것을 제 사명이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쪽에서 힘쓰고 노력할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요. 또 제가 잘 못하고 있고 잘못 생각했으면 언제든지 전화하든 개인적으로 실책해 주시면은 제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제 회단식이라고 하니까 왠지 한 번 더 뛰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22일은 참 길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혹독하게 날씨가 추웠는데 그걸 극복하시는 고생들 많으셨고 저는 즐거웠습니다. 제가 농담성을 얘기하지만 이 유니폼을 입으면 괜히 없던 힘도 나게 되고 뛰어나가고 싶고 이런 것이 참 묘한 게 이 유니폼입니다. 그래서 이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고 평상시에 그렇게 제가 무리하면 뭐 병도 났을 거예요. 근데 감기가 안 걸려요. 이게. 진짜 신기할 정도로 감기가 안 걸립니다. 그리고 누가 뭐 코로나 이렇게 양성 반응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거 양성 반응 받아가지고 일주일 격리되면 선거 망치는데 물론 저 때문에 다 되는 거 아니지만 내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걸리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또 안 걸려요. 그래서 잘 지나갔습니다, 22일. 그러고서 그날 그 개표 볼 방송 보는 여기서 제가 보고 초기서 보고 포천 갔다가 이제 서울 올라왔는데 올라가면서 착착하더라고요. 그 출구조사 보는 그 기분이. 근데 그거 가가지고 이제 상황실 들어갔다가 원내대표들 가서 서로 얘기하고 나니까 역시 그 선거 큰 선거 많이 오는 사람들이 그 감이 있더만요. 보니까 격차가 되게 좁혀드는데 1% 1.2% 그까지 좁혀드니까 그래서 우리 원내대표는 이제 상황실로 가시죠. 근데 감이 온 거예요. 이건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윤석열 대표한테 원내대표가 전화를 했어요. 이제 사무실로 나오시죠. 그러니까 역시 윤석열 그 후보는 아직 완전한 정치인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오라고 하는데 윤석열은 법조인이잖아요. 법률가잖아. 그러니까 확실한 거 보고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감이 있어서 아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뭐냐. 역시 누구 앞에서 내 마음에 없는 얘기를 못하시는 그런 분이 윤석열 우리 당선자예요. 그래서 그만큼 순수하게 다가가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요. 그런 사람이 정말 우리 국민들 놓고 다른 장난칠까 우리 국민들이 싫다고 하는 걸 할까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날도 우리가 서로 개인적으로 지나가서 얘기하더니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의 5년은 아마
정치적으로 실수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실수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냥 또 고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계획하에서 하다가 보면은 계획적인 부분이 되면은 내가 실수한 것이 나타났을 때도 나는 그것에 인정을 못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민주당 정부거든요. 절대 인정 안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국가는 국가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계속 핍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이제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이 취임하면 제가 볼 때 최소한 그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말하는 데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이 들면 뭘 못하겠습니까? 이걸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여러분들이 진짜 위대한 그런 활동을 해주신 겁니다. 이건 나라를 구한 거예요. 그게 거기에 또 최선봉에 우리 가평군이 서 있어요. 그만큼 우리 6만 4천 가평군민들이 큰일을 하신 겁니다. 누구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랑스럽게 이제 여러분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 저도 여러분도 그래도 저 사람 열심히 뛰더라. 이런 것이 서로가 신뢰가 축적이 되면은 가평을 위해서 일하는데 그래서 뭘 못하겠습니까? 이 작은 동네 하나 제대로 못 만들어 놓겠습니까? 이제 우리 지방정부 세력 구성되고 하면은 제가 거기다가 모든 총체적인 성립해서 의견 모으겠습니다. 그래서 가평이 원하는 것, 가평이 가려고 하는 것, 이거 우리가 하나하나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이 정말 야, 그래, 저 사람 정치 잘한다. 저 사람들한테 맡기면 되겠어. 이런 정도로 가면은 우리는 그것 때문에 선출직을 나가야 하고 그것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정말 이거 다 내놓고 은퇴해가지고 정말 혼자 이렇게 홀로 뭐 다른 거 하고 있을 때 제가 그러한 자부심이라도 이런 게 없으면 그동안 했던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노력하니까 여기 계신 분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시 한번 다해주시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목표 달성 반드시 이루어가지고 좋은 정치 같이 합시다. 그래서 우리 가평 또 우리 옆에 있는 포천도 좀 도와주시고 그래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서로가 절차탕무하는 그런 이번에 대선 기회가 되었다 생각하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치시고 우리 저 윤석열 당선자에게 그 꽃다발을 하나 주게 됐는데 이걸 우리 저 최춘식 위원장님이 대신 받는 걸로 저희 하겠습니다. 포천선 못 받으셨죠? 아직도 지금 포천은 한도 못했습니다. 여기부터 지금 대단히 하는 거. 제가 이제 좀 몇 차 짧게 좀 적었습니다. 그리고 낭독해드리고 대단히 마치겠습니다.
22일간의 대장정 동안 추운 날씨로 인해 쉽지 않은 선거 유세였지만 후보자분들이 함께 있었기에 아무런 제약 없이 순항하였습니다. 가평 당직자 후보자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며 당직자 및 후보자분들의 염원을 담아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후보 당선입니다. 대통령 윤석열, 가평발전 윤석열, 가평군 발전 최초지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자, 대통령 윤석열, 가평발전 윤석열, 가평군 발전 최초지. 몸을 건강하시고 우리 6월 1일 날 다시 또 좋은 결과로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이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 국민의힘.